불박사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. 근데 갑자기 뭐가 떨어집니다. 뭐가 떨어질까요? 옆에서 트럭이 가면서 오, 뭐가 떨어지네? 뭐가 떨어졌어? 오, 여기 뭐가 튀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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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네? 다시 한번 보시면요. 잘 가고 있는데 뭔가가 뚝 떨어집니다. 떨어져요, 떨어져요. 뒤에 튕통통통 튑니다. 트럭에서요. 눈이 떨어졌어요. 지나가는 트럭 윙바디 그 지붕에서 눈이 떨어졌습니다. 눈이 이만하게 통통통통통 튀었어요. 불박차는 날벼락 당했죠. 그래서 불박차 유리가 깨졌습니다. 유리가 깨지고 본넷이 또 찌그러졌는데요. 이때 어떻게 될까요? 트럭부터 100% 받을 수 있을까요? 불박차는 잘못이 없죠. 날벼락 당했죠. 따라서 100% 손해배상 받아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. 근데 트럭 운전자는 이건 천재지변 아닌가요? 내가 예상도 전혀 못했었는데요. 그 트럭 운전자는 이거 내가 물어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. 경찰에서는 민사로 하라. 어떻게 될까요?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첫째, 겨울에 골목길을 가는데 처마에서 고드름이 뚝 떨어져서 내 머리를 때렸어요. 그래서 내가 다쳤어요. 누구 책임이죠? 집주인 책임이죠. 집주인이 집에 우여방에서 다다다다 치우고 그랬어야 됩니다. 거기를 걸어간 내가 잘못은 아니죠.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 트럭이 100% 책임지는 게 옳아 보입니다.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잘 가고 있었어요, 트럭이요. 트럭이 지붕에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서요,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좀 날개를 다친 새가 거기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. 쉬고 있다 나중에 새가 뚝 떨어졌어요. 뚝 떨어져서 내 지붕으로 떨어졌어요. 내 유리창으로 떨어졌어요. 그랬을 때 트럭에 잘못이 있을까요? 새가 날아와서 앉아있다가 뚝 떨어진 거나 눈이 쌓였다가 나중에 떨어진 거나 그렇게 보면 과연 트럭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. 이번 사고는 진짜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지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트럭 집에서 떨어진 거 책임지듯이 트럭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이거 어차피 형사는 안 됩니다. 트럭에 화물이 떨어졌으면은 그래 사람이 다쳤으면 그때 12대 예외 항목에 해당해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. 적재물이 아니에요. 화물이 아니에요. 그리고 사람 안 다쳤어요. 어차피 민사예요. 민사로 앞에 유리 금가고 그다음에 그 썬팅 하는 거 합쳐서 한 50만 원 되는데요. 그걸 갖고 민사 소송하기도 그렇고요. 자차 보험. 내 차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에서 트럭의 보험사 상대로 싸워보라고 하면 어떨까요? 과연 이번 사고가 100대 빵일지 아니면은 자연재해로서 하나도 트럭에 책임이 없다 그럴지 아니면 서로 운이 없었으니까 반반씩 책임지라 그럴지 결과가 참 궁금해집니다. 유사한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. 여하튼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고들이 참 많은데요. 이럴 때 큰 차 옆에 가면 뭐가 떨어질지 모른다. 근데 큰 차 옆에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차가 지나가면서 떨어졌는데 참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이번 사고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.